타임즈.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구매자를 위한 헌정 방송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그 이렇게 이걸 사신 분은 그 유튜브에 그걸 이렇게 해놓겠죠? 즐겨찾기를 해놓겠죠? 아, 즐겨찾기를요? 예. 뭐 샀는데 또 하시겠어요? 한번 보고 말지 않을까? 아, 뭐 어쨌든 자랑하고 그렇죠. 예. 어디 외국가 갖고 나 이거 내 거라고. 아, 아 그러게. 아, 내 기타 이 사람들 예, 리뷰해 준 예, 거라고. 예, 예. 아 그러네. 거의 개인 전담 리뷰어 같은 예,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할 기어는요. 펜더 커스텀샵의 2021 리미티드 에디션 1961 텔레캐스터 렐릭 시리얼 넘버 557 CZ557162 모델 에이지드 셔우드 그린 메탈릭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저희가 얼마 전에 했어요. 한 달 전쯤에 했던 1961 텔레캐스터 렐릭 CZ556283 컬러는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랑 아즈텍 컬러 빼고 골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나 이런 커스텀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음흠. 컬러 그리고 렐릭의 상태 이런 것들로 좀 선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렐릭을 보시면서 아 이건 내 취향이다 이것은 나에게 딱 맞는 렐릭이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차이가 날 수 있는 네, 부분이 없어요. 결국엔 디자인적인 부분밖에 없죠. 자 보면은 이것도 렐릭의 상태를 보면은 뒤쪽이 이제 버클을 굉장히 아래 아주 실한 버클을 하고 예. 연주를 하신 분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아. 않고 여기서 정말 계속 꼼질꼼질꼼질 꼼질 여기 여기서 막 계속 나 아주 재현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독하네요. 네. 독하게 알이 이렇게 실하고 조그만한 걸 가지고 여기도 잘했네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저 기타 스탠드를 잘못 샀구나. 어떻게 여기가 다 그러게요. 여기가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렐릭의 상태를 보면은 이 사람의 버릇 같은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다른 어떤 면적과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주로 입는 옷의 재질과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다. 그 넥 가진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밤무대에서 계속 친 사람 같아요. 막 각종 키가 다 까졌어요. 아 그러게요. 각종 키가 다 까졌네요. 보통 이제 여기 락 키나 뭐 한다 하면 앞에랑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닿는데 네. 여기가 다 까진 걸로 모아서 뭐 벨거벳을 뭐, 다 하나 봐요. 약간 세션맨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근데 텔레로 뭐 세션을 뭐, 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녹음이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음이 있어야지. 아, 이 들어가는 음 없는 드림. 네. 자, 각광 받고 있네요. 네. 자, 그러시면 야, 좋네요. 이런 거. 자 저번에 했었던 1961 텔레 시리얼 넘버 56283 이 모델은 선생님이 36, 13, 15, 17 해서 81점 나왔고요. 저는 34, 13, 15, 18 해서 80점. 네, 80.5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두얼굴의 텔레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는 생선의 왕 금텔, 텔레의 왕 금텔 이렇게 해줬어요. 아즈텍 골드 강렬했었죠. 자 가격은 다행히 그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694,000원, 622,300원 뭐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자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비교도 되게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2,300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35kg 두께는 43+2mm 12프레트 뚫레는 78mm고요 투피스 셀렉트 엘도어에 락커 피니쉬에 렐릭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쿼터스톤 메이플 렉에 60년대 오벌 C쉐입 렉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 42mm 너비입니다.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이번에 저희가 한번 플랫 라미네이티드 요거 설명을 드렸었죠.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랑 지판 곡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톨 프렛 6105 프렛입니다. 핸드바운드 OBG 오리지널 블랙가드. 네, 블랙가드. 오리지널 블랙가드 픽업이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모던 텔레, 그리스 버킷, 톤 와이어링이에요. 3웨이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60년대 텔레 브릿지,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배럴, 새들이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그나마 뭐 현대적인 기능이라고 할 만한 건 그리스 버킷 정도. 그게 밖에 없네요. 좋죠? 좋으시겠죠. 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멋진 연주 헌정 연주
이 좋다. 야. 야, 마샬이고요. 아이고 좋다. 어떻게 짧냐? 야. 에이. 참, 팬더의 듀얼리스트. 야, 좋네. 드락인데 이야 이거 참 뭐 커스텀샵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응. 예, 뭐 고기를 먹고 고기 맛이 나고 그 감칠맛이 또 나잖아요. 네, 네, 네. 고기 맛은 없고 감칠맛만 있어. 야, 알아요. 뭔지, 솜사탕 같아. 뭔지 솜사탕. 알아. 마시는데 배고픈 네. 느낌이에요. 아, 먹다 굶어 죽겠네. 야. 야, 이 야, 이 비싼 걸로 보릿고개를 넘어가네. 아, 야, 이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이거 봐, 이거. 야, 이 비싼 마샬램프를 참기름으로 쓰네. 야. 제로 칼로리 기타네. 예, 제로 칼로리. 야, 아, 좋네요. 입 천장에 달라붙고 이빨 사이에 끼고 넘어가는 게 없어. 아니,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야. 아, 정말 커스텀 참 알 수 없죠, 진짜. 매력 터지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야, 그들의 저거다. 네. 그들만의 리그네요, 이거. 공간기 한번 넣어볼게요. 메인 재료는 없고 조미료만 있죠? 조미료만 있죠. 근데 좋아,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야, 기가 막히네. 네. 쫙쫙 달라붙는다 진짜. 반주 붙여 들어보겠습니다. 오야.
이야 요렇죠. 네 요렇게 6일 텔레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예. 쇼우드 그린이죠? 네 쇼우드 그린 메탈릭입니다. 예. 아 로빈 후드의 화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로빈 후드의 화살. 예. 알겠습니다. 아주 옛날 화살이야. 날카롭지 않은데 아파. 둔기예요. 예, 둔기. 둔기 예.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한 줄 평. 네 정말 엄청난 뭔가 없을 것 같은데 형이 나타나서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타. 네. 그린 베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아주 그렇죠. 특수부대네요. 네. 그렇죠. 특수부대죠. 뭐 군인의 왕 그린 베레. 네. 뭐 텔레의 왕 녹색 텔레 뭐 이런 거죠. 그린 텔레. 네. 자 그럼 스쿼드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은 79, 평균점 80입니다. 아. 지난번에 HD 아즈텍 골드를 제가 디자인을 하나? 1점 더 줬어요. 1점. 네, 그래서 뭐 금과 녹 중에는 저는 금을 선택했으나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80점은 80, 둘 다 5득점을 네. 받았습니다. 네. 그냥 사운드가 그냥 하드캐리 하는 거죠? 뭐. 네, 사운드가 하드캐리죠. 이쪽은. 사운드 둘이 합쳐갖고 7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사운드 평균 내면 35. 네. 여기서부터 다 잡고 들어가는 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커스텀샵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운드라도 하드캐리 하지 않으면 네, 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네. 예전에 우리 10점 만점 체계에서 진짜로 탈탈 털리던 게 늘 여기였죠. 예, 맨날. 아예 그냥 가성비를 무시하고 주거나 예. 가성비를 고려하면은 막 7점, 6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게 어딥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되지 않은 가격 779만 6천 원. 6일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예. 네. 에이지드 슈얼라인 골드. 슈얼라인. 네, 슈얼라인 골드. 골드. 오버스리톤 선버스트 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